강릉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388 청소년 지원단 연합 강릉중앙고등학교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등교길 아웃리치 진행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강릉시청 소년 상담 복지센터 센터장 권용경은 2024년 4월 23일 강릉 중앙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안전망 1388 청소년 지원단 지원단장 김남동네 과외원 김남동과 연합하여 전교생 47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 활동 등교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전화 1388 홍보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식을 전달했다. 강릉시 청소년안전망 1388 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약국, 병원, PC방, 택시, 의사, 변호사, 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장 김남동은 강릉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릉시 청소년 안심약국학교 폭력예방교육 솔리언 또래 상담 미디어 과외종 사업 부모 교육 및 기타 사업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